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맘입니다. 우리 어제 미국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거나 소포를 붙일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씨는 소포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트래킹을 해갖고 가서 문의를 하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끝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물을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제가 그 핑크 슬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내면서 Here is my slip 까지만 하면 돼요. 핑크 슬립이기 때문에 pink slip 이라고 말하면은 미국 직원이 뭔지는 알겠죠, 냈으니까. 그런데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내 슬립이잖아요. My slip 이라고 합니다. Here is my slip.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Here is my slip. 문제가 발생하는 건 두 번째 문장과 같은 상황이지요. 내가 원래 한 일주일 전에 소포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트래킹조차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그림의 동사 suppose, suppose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가격 얘기할 때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켓 표현 참고해 주세요. 내가 원래 이렇게 되기로 되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내가 그거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I was supposed to get it 이 아니라 I was supposed to get it. I was supposed to get it. 일주일 전에 a week ago. A week ago. I was supposed to get it a week ago. I was supposed to get it a week ago. I was supposed to get it a week ago. 그런데 but 그거를 추적을 못 하겠어요. I can't track it. I can't track it. I was supposed to get it a week ago, but I can't track it. 내가 어떤 거를 더 요청할 때 의견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세게. 그러면 미국인도 내 눈을 더 똑바로 보게 돼요. 그 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자꾸 전달을 해보려고 하세요. 말을 빨리 하고 유창하게 더 보여야겠다, 이거가 중요한 것보단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침착하게 할 말 끝까지 하세요. 이러면 차라리 다행인데 트래킹 넘버조차도 내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될 소포를 그냥 안 받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우체국에 가셔서 세 번째 문장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긴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이미 다 연습했던 문장 구조입니다. 내 트래킹 넘버 모르는데? I don't know my tracking number.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Is there another way?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패키지를 찾는 거. That I can find my package? I don't know my tracking number, but is there another way that I can find my package? I don't know my tracking number, but is there another way that I can find my package? 잘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편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콕 집어서 어떤 거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원해요, 보내기를, 그거를 I want to send it. 여러분 우리 이거 해석 잘 나오시죠? I want to send it. 여러 우편 종류 중에서 내가 원하고 싶은 거를 끝에다가 붙여서 말을 하면 돼요. I want to send it express. I want to send it express. 빠른 배송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다음 날 도착하게 하는 게 있죠. 하루 밤만 건너가면 overnight 끝에다가 붙여서 I wanna send it overnight. I wanna send it overnight. 등기 우편 우리 했었죠? Certified mail인데 mail 안에도 이미 붙이는 입장이라면 mail인지 알겠죠? Certified. I wanna send it certified. I wanna send it certified. 잘하셨어요. 내가 내 소포를 지금 받지 못했는데 트래킹 번호까지 없어서
뭔가 더 막막한가죠. 그럴 때 말했던 세 번째 문장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와 비슷하게 내 우편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Can you check? 을 써도 우체국 직원 이해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track을 해야 되죠. 내가 Can I track? 을 할 수도 있지만 우체국 직원에게 Can you track? 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 내 우편물, my mail, 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where 꼭 넣어줘야겠죠? 그걸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인터넷에서 이르면은 online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Can I track where my mail is online? Can I track where my mail is online?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많이 하지만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Is there a way? 상대방이 찾아줄 수 있는 You can find 내 소포를 My package Is there a way you can find my package? Is there a way you can find my package? Is there a way you can find my package? 잘하셨어요. 뭔가 전달이 돼서 내가 받는 것까지 그림이 있으면 deliver 이라는 동사를 썼었죠. deliver 그에 대한 명사 delivery가 있습니다. 피자 딜리버리 우리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status가 있어요. status도 괜찮고 status도 괜찮습니다. 이 status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는 그 단어예요. 출석 상태 attendance status 이민국에 전화해서 내가 뭐 영주권을 받는다 시민권을 받는다 뭐 이런 상태들이 있잖아요. 어느 상태에 내가 와 있는지 그때도 my status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배달이 이렇게 오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겠죠? delivery status 둘 다 괜찮아요. 그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니까 Can you check the delivery status? 나를 위해서 for me. Can you check the delivery status for me? Can you check the delivery status for me? 보내는 입장에서도 잃어버릴까봐 좀 불안할 때가 있죠. 중요한 물건을 보낼수록 여러분 보험을 좀 들어보세요. 사실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우편물을 보낼 때 이게 보험이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보험이 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 형태인 Is it insured? Is it insured? Insure 이라는 동사에 대한 명사형 insurance가 바로 보험을 나타내죠. 여러분이 직접 미국인 직원에게 이게 보험 들어줬어요? 라고 묻지 않는 이상 미국인 직원은 먼저 알아서 스스로 이게 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일은 좀 드물어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요. Is it insured? 를 조금 바꿔서 같은 의미이지만 Does it include insurance? Does it include insurance? 동사 include는 이 안에 벌써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안 들어가져 있어요.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보험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Can I buy insurance for it? R가 I가 연음이 돼서 for it. Can I buy insurance for it? 우체국에서 또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우편환 머니 오더를 살 때지요. 우체국에 가서 무조건 나 여기 머니 오더 주세요 라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윈도가 있는 중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창구가 있겠죠. Where can I get a money order? Where can I get a money
order. Where can I get a money order? 잘하셨어요. 내가 500불짜리 살수 있나요? Can I get a money order for 500? Can I get a money order for 500? Can I get a money order for 500? buy를 써서도 말할 수 있겠죠? 금액을 500불에서 1000불로 올릴게요.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보세요. Can I buy a money order for $1,000? 자, 이렇게 해서 우체국 미션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온 길,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많이 왔죠? 조금 남았어요.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날 새로운 미션 시작할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